궁금하신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매수가는 28,25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좀이 종목이 또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권에서 잘 버티고 계시네요.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고민입니다. 올해 좀 과하게 여기저기 인수합병을 했다라는 게 고민이 된다. 올해부터 자회사를 감가상각 마무리가 되면 흑자 전환 기대가 있는데 어떨까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의 전망에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콘텐츠리 중앙 우리 극장이잖아, 극장. 그죠? 극장 관련된 거랑 뭐 잡지도 네.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는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게 산업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오래됐기 때문에 주식이 뭐 잠깐 올라가 봤자 올라간 지 거의 없어요. 보시면 물론 주식이란 것은 뭐 3만에서 4, 5만 원 가면 5만 원 가면 이제 많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 연봉이거든요. 그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주식이 막 코로나도 오고 난리 나고 주가도 막 올라가고 주식 인구가 두 배나 늘고 그랬는데도 4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주가는 주식은 생각보다 쉬운 게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시대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뭐, 요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도 이런 거 해서 인기 있는 가서 돈 주고 그 아빠가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만큼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극장 막 이런 여러 가지 해도 아무리 예매냐 막 해봤자 이익을 못낸 거죠. 그래서 작년 적자가 계속 났고 생존 경쟁을 하는 회사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몸부림쳐 생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수익을 내가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투자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아주 또잘 나가는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이나 있으면 거기에 돈을 갖다 줘야지 이자를 받으려면 얘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성장을 못하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안 좋았습니다. 2020년도 적자도 600억 가까이 계속 575억 나다가 작년도 480억 올해는 이제 300억으로 이익이 전환될 거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8,000원 정도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본전이네요. 전략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뒤더블하고 보지 마시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면 또내 생각이 이렇게 아, 올해 적자가 전환 적자 나다가 흑자가 전환돼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불투명한다는 거죠. 생존을 막 M&A 막 해가지고 했는데도 구조조정했어요. 그래도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을 왜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잘 나가는 기업도 많은데 내 돈은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본전이니까 빨리 나오셔서 아, 흑자 전환될까? 그런 기대로 얘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략매도하고 나오셔서 만약 이쪽으로 사고 싶으시면 엔터주도 있고 잘 나간 엔터주도 많잖아요. 요즘 뭐 가입은 물론 많이 올라왔지만 펀드멘탈 있고 막 세계적으로 잘 가는 뭐 뉴진스도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시향 시간에도 10만 원 초반에도 13만 14 계속 좋다고 그러죠. 그처럼 그런 거 사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BTS 유전인자가 뉴진스한테 가는 그럼 뉴진스 잘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안이 잘 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전이니까 다 팔고 나오셔서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뭐큰 손실은 아닌 분들은 대충 반등할 때 본전이라도 하면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손실 보기 전에 지금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